우리 니니 되게 인싼 줄 알았거든요. 아유, 근데 샌드박스 가니까 뭐 쩌리야 쩌리. 하지도 못해 하지도 못해. 사무실에서는 뭐 잘하더라고. 근데 그 앞에 가니까 애가 기가 죽어서 죄송해요 다시 한번 안 될까요? 자, 조용히 하자. 나 눈치 꺼고 사회생활 하다 보, 회사생활 하다 보면 그 실수할 수 있는데 사수한 테만 안 들키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우리만 입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요. 조용히 하십시오. 어? 어디요? 슈카월드가 등장했나? 어, 저거. 아, 사장님 밖에서 채팅 치고 있어. 사장님, 들어오세요. 오, 소리 질러. 어, 커피가 두 개야? 사장님 커피 어디 갔어? 거기 들고 계신 거잖아요. 그때 열심히 마셨는데? 아, 사장님. 이거 내 건데! 혈액형 뭐야 혈액형? 아니 너거 뭐야 너거 모카야? 저 아메리카노요. 그럼 이게 니 거네. 그거 너, 드셨어요? 너 왜 내 자리에 두고 갔어 아, 이거? 더러워! 야, 더러워! 야 그 누가 아, 내 자리에 아 새까매졌어 더러워! 그 커피가 까맣지 하얗냐? 썩었어! 분명 아까 나 모카를 먹고 있었는데 완전 싫어 커피를 마시는데 아메리카노가 나오는 거야. 아 왜 자꾸 내가 먹어요. 신기하다 잠깐 생각해서 신기하다 그래. 아 친정은 괜찮아요. 친정은 괜찮아. 신기하다 너도 혈액형 뭐지? RH 마이너스 플러스 AB형이요. 아, 괜찮아 내가 O형이야 괜찮아. 야 형 어릴 때는 그 쭈쭈바 잘라 먹으면서도 물어봤어. 싫어요. 이렇게 먹다가 아 나 주가 너 무슨 형이야? 싫어요. A형이야 그러면 안 줘. O형이야 그래야 쭈쭈바 줬어요. 옛날에 다 그랬어. 전 교실에 있는 거의 모든 애가 O형인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. 한입 먹을 때마다 다 O형이야 얘도 O형이고.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. 얻어먹으려고 얻어먹으려고. 그 쭈쭈바 이거 사는 거기에 면도날 있었어요 면도날. 어 맞아요? 맞아. 엠빵 잘라 먹으라고. 아니 근데 그 위험한 걸 애기들 있는데 어, 야 초등학교 위에 쭈쭈바 있고 거기 면도날 있어서 네 명이 먹을 거면 네 등분해서 쭈쭈바 이렇게 했고 몽다 이런 거 어 두 명 도르코 뭐 그런 거 있었어 면도날 진짜. 어? 그걸... 꿀팁 꿀팁. 도르코가 어디 나라 기업인지 아세요? 우리나라. 그거 봐요 일본인지 알죠? 도르코 우리나라 기업이에요. 아 우리나라 기업이야. 도르코가 줄임말이었어요. 뭐였더라? 아무튼 줄임말이야. 도르무코 아닐까? 응? 아 네. 아 갑자기 또 도르묵이 뭔지 아세요? 묵 아니고 물고기입니다. 알아요. 그? 그 에? 도르묵. 네. 묵 아니에요. 묵 아니에요. 물고기야. 생선이잖아요. 생선이요? 아니 니네 그렇게 안 봤는데 조금 무식하네. 도르묵 생선이에요. 도르묵이 생선인지는 처음 들어봤는데. 그걸 모른다고? 아니 저 하나 안다고 진짜. 오 진짜 네네네. 그걸 모른다고? 네네. 어, 야, 아직 그래, 모자 예쁘다고. 오 모자 예쁘다. 오늘 이거 그래서. 밑에 거를 좀 보여주세요. 이게 네. 진짜 커졌거든요. 오 귀여워. 이거 지금 엔토기 사비로다가 구매한. 엔토기가 이걸 왜 사비로 구매했을까요? 아, 자, 그 얘기를 오늘 처음으로 털도록 하겠습니다. 4월 초 급여 날이죠. 저희가 이제 급여를 주면서 이 루시아 친구에 대한 그 우리 아웃소싱 비용이 나갔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분명히 퇴사한 친구인데 그렇죠, 그렇죠. 퇴사하기 전보다 맞아요, 맞아요. 월급이 더 많이 나갔어. 제가 이게 정말 사는, 이게 말이 돼? 사는 거지라는 생각이 양심 팔아먹은 솔직히 잘 몰랐어. 빨대가 그렇게 큰지. 나중에 숫자 보고 알아. 아, 그 버벌티 빨대였구나. 나는 분명히 아메리카노 그 뜨거운 거 젓는 거 있잖아요. 그 정도 빨대인 줄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. 거의 고무호스가 꼽혀있던 것 같아. 야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 이게. 원동기 원동기 돌려. 근데 돌려 솔직히 돌려. 그 숫자 보자마자 네. 지금 조추씨에서 썰풀실 생각에 약간 신나셨잖아. 신난 게 아니라 화났어요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 정도는 해야 조추씨 열심히 할 의욕이 그렇지. 생긴다. 좋아 좋아.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코믹스의 어떤 예산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어 이제 뚠뚠이 아 뭐든 나간다고? 어, 아니 아니 야, 빨리 아니, 나가 해달라고. 빨리 나가 채널 빨리 없애줘. 제가 어저께 그 우리 매니저가 형님 이게 이번 달 월급입니다 하고 보는데 뒷목 뒷목 아니 그래 A 얼마 B 얼마 그치 열심히 했구만 맨 마지막에 루 이거 누구지? 어, 루. 야 우리 지금 이런 애 없는데? 아니, 이름이 루가 아닌데? 어 그렇지 잠깐만 서승 뭐라고? 야 함승철이? 야, 뒤에 있는 금액이 옛날 금액보다 커졌어 최고예요. 아 월급보다 커진 너무 건가요? 좋아요. 그러더니 오늘 이거 선물이라고 갖고 왔어. 아 동경심이 제가 막 피어오르더라고요. 잘해야겠다 중석 숫자를 보니까? 아 그럼요 어, 숫자를 보니까 동대에 찍힌 숫자를 보니까 숫자만큼 사장님 존경심이 존경. 막 올라오죠? 그럼요 그치 막 올라오지? 오늘 텐션 맞다. 높은 거 봐요 아, 자본주의, 오자마자 자본주의 이런 거야 니니야 선물 갖고 왔다 하면서 막 가방을 막 이렇게 주섬주섬 하면서 근데 또 감동 포인트는 또 사장님 선물, 니니 선물, 선물
바리바리 챙겨와가지고 다 들고 왔어, 다 들고 왔어. 그거 얘가 너 사준 거 아니에요. 제 돈 내서 나간 거예요. 제 돈에서 이렇게 거쳤다, 거쳤다. 거쳐간 거예요, 거쳐간 거. 중간에 한번 세탁이 되고 온 거예요. 거쳤다, 거쳤다. 참고로 제가 비사를 하나 덮으자면은, 네, 고기 아직 다 나간 것도 아니죠. 그게 다 나간 것도 아니야.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, 제가 그 LG에서 광고 받았죠. LG 올레드 TV G3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, 마음에 드신다면 LG전자 C3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G3 한 번 광고 받았잖아요. G3 한 번 편집했잖아요. 아, 편집해 나갔나? 제가 뭐 온갖 부끄러운가 그런 시선을 무릅쓰고 광고 주님 하고서 오늘 들었는데 다 편집되고 다 편집되고. 게다가 이 친구가 자기 곡이 나온다고, 자기도 광고 나온다고 출연료 내지 이런 걸 요구했잖아요. 아이, 저렴이 저렴이 저렴하게 0.5초 나왔어요. 0.5초 지나가던 행인 비슷하게. 게다가 참고로 그 1등한테 LG G3 선물 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. 이벤트 그거 제 돈으로 주신 거예요. 사비로 광고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. 제 돈으로 사서 1등을 이걸 주겠다.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 그 벌처를 비롯해서 남 직원들도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그 TV 하나 받아보겠다고. Alright, free now. 아니 이게 뭔데? 나는 그렇게 해서 경연대를 열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받아가서 그분들한테 복지로 직원, 어차피 직원 복지니까 회사 복지로 한 300만 원 뭐 이렇게 되겠지. 안 봐도 그 돈 내가 사서 줄게. 토크에 했더니 야 이거 출산 애가 오더니 지가 1등 했다고 자기가 받아가. 제가 받았습니다. 여러분 다들 깜짝 놀라셨죠? 그러면은 나갔으니까 1등한 장면을 써야 되는데 별로 볼 거 없다고 얘 장면을 통으로 날렸어. 내 이름은 김앤토. 10년의 연습생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데뷔 무대를 맞이했다. 그게 저희가 통으로 많이 편집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엔토기가 활약한 그 영상이고 하나가 이제 슈카님이 활약한 영상. 아니 1등 준애를 영상을 통으로 안 쓸 거면 나는 그 TV 왜 준 거야? 아니 그래서 아니, 제가 안 나왔는데 300만원짜리 TV가 나갔어.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. 사장님 이거를 제가 받으면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. 물론 공정하게 받았지만 그러니까 사장님 돈으로 한 명 더. 그래서 얘가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해서 그래? 그럼 네가 받으면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네. 2등한테 똑같은 상품을 더 주래. 그래서 그날 TV가 두 개 나갔어요. 아,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. 축하님이 업본 거죠. 왜냐면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축하님이 그냥. 아니 그 자리 분위기 싸해지면서. 1등 엔토기 하니까 내가 예.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죠. 그죠. 진짜 스스로 불러와서 스불제 스불제. 제가 그날 그 정확히 말하면 주차장을 내려갔는데. 왜? 솔직히 말하는 거지.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. 네가 말도 안 되는 말 터졌다. 저는 두 대 쓴다고 안 했어요. 내가 이래서 라이브 켜지 말자. 라이브 접어. 한 대만 쓰고 내려가는데 얘가 옆에서 나 나쁜 사람 돼. 두 대 쓰면 안 돼. 옆에서 계속 그러더니 자동차 탈 때까지. 팩트기네. 옆에서 계속 그래갖고 내 차 시동 걸다가 아씨 다시 저도 주섬주섬 들어갖고 저기 그 두 대 할게요. 제가 두 대 할게요. 얘 나오는 장면 0.1초도 안 썼는데 TV 두 대니까 600 나갔어요. 근데 궁금한 거 누가 칼 들고 협박하신 분? 맞아 누가 협박한 사람? 내가 라이브 켜지 말자고 했잖아. 저봐 라이브 접어. 어이가 없네. 야 진짜 어이가. 여러분 0.5초가 이렇게 중요합니다. 항상 인생에 어떤 순간이 올지 그쵸. 몰라요.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. 그 예. LG 전자 측의 우리 조물주님이 조물주님 광고주님 조물주님 광고주님 우리를 만드셨죠. 혹시 네. 그걸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냐? 아닙니다. 아닙니다 그거. 아니 저는 앞으로 사장님의 얼굴을 크게 보려고 TV를 억지로 탄 것입니다. 아 슈카홀드 보려고? 그러니까요. 너 시작만 보잖아. 나 다 알고 있어. 슈카홀드 시작 부분만 보잖아. 네 얘기할까 봐.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잡담할 때 자기 얘기할까봐 그거 본다? 거기까지만 딱 보고 본 내용 들어가면 이제 내 얘기 안 하겠다고 안 봐. 아, 그 뒤에 그러니까 왜 자꾸 어려운 경제 얘기하냐고요. 다 알고 있어요. 자기까지 엔토기 얘기만 해야 되는데. 전갈 얘기 뭐 이런 거는 하시지 왜 자꾸 어려운 경제 얘기하냐고요. 잡담을 바꿨습니다.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간에 잡담 한번 하려고. 그러더라고요. 중간에. 맞아요. 그래 그게 맞아요.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우리 슈카월 때 분들도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아 근데 저 그렇게 하면 그 중간에 잠 들어가지고 못 보는데. 아니 그거 좋은 거 같아요. 근데 그 중간에 뭐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?
뭘 네 얘기 해달라고? 또 자기 얘기 해달라고? 아니 또 자기 얘기 아니고 우리 니니가 도티랑 사진 찍었어요 이거 얘기 해달라는 거죠? 제 얘기가 아니고 조쭈씨 얘기 조쭈씨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그거 너무 재밌었는데 분량을 보아하니 편집을 해보니 사실 니 모기가 제일 재밌더라. 누가 재밌다고? 본인이요? 아 너? 얘가 하잖아요 지금. 들을 필요도 없어. 들을 필요도 없어. 잘하네. 이 준비할 때는 사무실에서는 뭐 잘하네. 잘하더라고. 근데 그 앞에 가니까 애가 기가 죽어서 뭐다가 죄송해요. 다시 한번 안 될까요? 어떻게 죄송합니다. 이걸 편집된 거잖아. 그러더니 다시 하는 애도 뭐다가 하고 자기가 무너져. 야 저기 뭐 하는 거야? 아니 사실 나는 우리 니니 되게 인싸인 줄 알았거든요. 아유, 근데 샌드박스 가니까 쩌리야 뭐 쩌리. 하지도 못해 하지 못해. 거기 앞에서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냥 무기나 하다가 그러고. 아 근데 그 주제 하기 전에 또 뭐 있어요? 만우절에. 어 맞아 니니월드 독립을 외치었어. 독립을 외칩니다. 그냥 그건 뭐 만우절이니까 내가 하라 그랬어. 에이, 만우절이니까 마음대로. 채널 이름만 바꾸지 마라 그랬어요 참고로. 아니 근데 저는 좀 답답했던 게 니니월드로 바꿨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고 떠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죠. 그래야 거기다 댓글로 뭐 너무 웃겨요 역시 만우절 센스 넘쳐 이런 게 달리는데 바꾸고 나서 입국자 아무데도 뭐 글도 못 써 뭐 커뮤니티도 없고 저기요 어, 네? 그 나간 애가 우리 회사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? 자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시어머니질을 해? 네가 안에 있어서 하든가 고사리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싶었거든요? 이분의 말이 맞아 괜찮아 마음대로 해 알림 설정 안 해놨어 그쵸 알림 역시 괜찮아 아, 마음대로 올려도 돼 어차피 설정 안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 뒤로 그 니니월드가 창설된 이후로 왜 다시 코믹스로 돌아왔냐는 반응이 소소하게 있어 세 분 정도? 어둠의 니니다니까 니니는 예. 이렇게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하는데 예. 뒤에서는 그거 사장님 제가 그 말 했다가 미움받는 건 아니겠죠? 아유. 괜찮을까요? 앞으로의 마음 다치면 어떡해요? 니니월드 이거 어떡하죠? 슈카월드라는 이름에 또 누가 갈 수도 있고 슈카님을 보러 오신 분들 많으니까 그냥 목이나 많으니까. 해라 그냥 목이나 앞에서 뭘 그렇게 목이나 하세요 이거 근데 통편집된 게 또 있거든요 몇 개?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동소리 저래서 편집됐어. 문제가 있네. 난 뭐 하나 했어 저기서. 문제가 있네. 아니야. 이거는 나랑 달라. 정답 두꺼비. 뒤에 있는 감독님들 표정 굳는 거 맞지 실시간으로. 아 카메라를 끄시더라고요. 딱딱하게. 어차피 안 쓸 거. 어차피 안 쓸 거. 메모리 카드 아깝다. 끄시더라고요. 그럴 수 있지.